안녕하세요. 마더터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우리 2020년 7월 학평 과형 26번 문항인데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인 거니까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얘네들의 합이 얼마다, 파이가 되겠구나, 일단 이런 거 지금 알수 있겠죠. 자,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등차주열에 이룬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생각나는 거 등차중앙.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랑 똑같아. 그러면 뭔가 좀 문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얘가 2베타인 거니까 베타 값도 나오겠네요. 3베타가 얼마야? 얘가 지금 파이가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의 베타는 3분의 파이가 될 거야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감마는 얘는 2베타인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네. 맞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좀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코사인 알파랑 이코사인 베타랑 팔코사인 감마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에 이룬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등비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이 4코사인 제곱 베타가 걔가 양사이드의 뭐랑 똑같다? 양사이드의 곱과 똑같은 거죠. 그쵸? 이제 이런 지금 관계식을 만족시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탄젠트 알파에다가 탄젠트 감마를 곱한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일단 우리가 베타 값이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니까 2분의 1인 거니까 그거 제곱해주면 4분의 1될 겁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쓸 건데? 라고 봤더니 얘는 8에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감마예요. 아, 이거 가지고 지금 더 뭔가 줄여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각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뭔가 알파 하나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일단 놔둘게요. 그럼 일단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감마가 요거 지금 넘어가면은 얘가 지금 얼마다? 8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볼까? 얘가 탄젠트 알파에다가 탄젠트 베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코사인에 대한 정보 나왔으니까 코사인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얘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얘가 탄젠트 알파죠. 그다음에 얘는 코사인 감마분의 사인 베타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뭐를 알고 있냐면 우리가 요걸 지금 찾았어요. 그러면 탄젠트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의 곱을 한번 통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갑자기 왜 베타 됐죠? 네, 감마죠? 네. 왜 통째로 한번 구할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더하기 감마를 알고 있다. 코코 싸싸. 코코 싸싸 뭐가 기억나요? 우리 덧셈 정리, 그쵸? 코사인 알파 더하기 감마 요거. 근데 얘가 지금 얼마거든? 얘가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얘 얼만데?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 얼마죠? 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뭐랑 똑같아요?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은데 2, 4분면인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코사인 60도니까요. 그래서 걔가 뭔데? 이거 왜 갖고 왔는데? 우리 요거 찾으려고. 얘가 코코 이건 알아요? 그쵸? 그 다음에 코코 마 써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얘예요. 사인 알파 사인 감마 끝났지 뭐. 그래서 우리의 사인 알파 사인 감마는 얼마가 되겠다? 얘가 지금 8분의 1이고요. 얘가 넘겨오시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오겠네요. 좋아요. 네, 그래서 얘가 8분의 얼마다? 1 플러스 다 가져서 8분의 5가 되겠구나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끝났죠? 네, 그래서 우리는 8분의 5, 8분의 1 걔네 뭐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구하고자 했던 게 8분의 5 나누기 8분의 1이었었던 거니까 8 없애버리면 최종적인 정답은 5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